한국 불교 음악사에 이정표를 남긴 교성곡 보현행원송의 무대 주역들이 사찰에 모여 대담 법석을 펼쳤습니다. 보현행원송을 작사한 불교 대중화의 선구자 광덕스님의 뜻을 기리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1992년 4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한국 불교 음악사의 한 획을 걷는 대공연이 펼쳐집니다. 작사 광덕스님, 작곡 지휘 박범훈, 연출 손진책, 안무 국수호, 진행 송암스님. 이날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곡을 붙인 국악교성곡 보현행원송 첫 무대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주역들이 안성 도피안사에서 그 시절의 감격을 되돌아봤습니다. 광덕스님의 유지를 잇고 있는 상좌 송암스님이 이들 세 명을 사찰로 초청해 보현행원송을 주제로 토크쇼를 열었습니다.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보현행원으로 불보리. 금생에는 비록 불교를 만난 지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과거생부터 불교를 공부하신 분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어떤 작곡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스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이 노래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 스님이 놀라서 해보라고요. 이게 풍금을 치면서 보현행원으로 불구기루리 보현행원으로 막 노래를 부른 것이네. 그러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스님이. 뭔가 없어져. 나가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 갔더니 저쪽 스님 방에 가 있는 거예요. 걔 왜 가셨습니까? 했더니 미쳤는 줄 알았대. 미쳤는 줄.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거기 못 있겠어서 그냥 나가. 박범훈 원장과 함께 이제는 문화예술계의 원로가 된 손진책 연출가와 국수 안무가도 광덕스님, 송암스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맺어온 인연의 절학들을 풀어놨습니다. 광덕스님 뵀을 때 노자의 상선약수란 말이 있듯이 그냥 물처럼 느껴졌어요. 아주 편안하시고 그래서 뭐든지 다 가능할, 그런 걸 안 해도 그냥 그대로 흘러서 다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박범훈 선생이 작곡을 또 했고 손진책 선생은 그때 그 이차돈 선사 그 일대를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이차돈만 한 게 아니고 원효대사도 했네요. 27년 전 광덕스님에게 보현행원송 가사에 청암, 연암, 벼감이란 법명을 받았던 속가제자 3명과 불가제자 송암스님. 불교 대중화와 현대화의 선구자였던 광덕스님과 그 제자들의 발심과 노력에 어우러져 탄생한 보현행원송에 관한 이야기들이 불자들의 마음을 환희심으로 적셨습니다. 보현행원품만이 아니라 보현행원송만 들어도 바로 설법 듣는 것과 똑같이 발심을 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불자들이 더 불교 음악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어요.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